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올해 코스피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산 게 50조, 순매수가 50조. 네. 이게 작년 수준을 이미 작년에도 많이 샀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란 말이 작년 초에 이제 처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월 달부터 뭐 엄청 사 들어가 가지고 네. 12월까지 자, 내가 볼 때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개인의 어떤 그 이른바 이 알주식이라고 하는 펀드 이런 거 말고 이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사상 최대로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네. 지금 5월 17일 아닙니까? 네. 작년 수를 넘어버렸어요. 이미. 이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산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14일까지 우리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만 50조 9,800억입니다. 50조 9,800억. 네. 이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건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나 네네.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네. 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은 7조 8천억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네. 왜 뭐 저 안 들리시나요? 아니, 지금 마이크 살짝 좀 반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이크가?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월별로 보시면 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1월에 무려 22조 넘게 샀고 2월에 이제 8조 4천억, 3월에 6조 9천억, 4월에 5조 8천억 이렇게 많이 줄고 있어요. 네네네. 순 매수가. 그러다가 5월 달 들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쳐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시. 5월 상반월도 다 안 집계가 끝났는데 7조 4천억을 샀다. 아, 이런 추세로 가면 10조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네.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런 거죠. 코스닥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전체로 7조 8천억인데 1월에 3조 5천, 2월에 1조 1천, 그리고 3월에 6천억, 그리고 4월에 1조 1천, 그리고 5월에 다시 반달도 지나지 않아서 1조 3천억을 샀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근데 2020년이 사상 최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2020년 연간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47조. 그리고 코스닥이 16조 이렇게 샀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만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만큼은 코스피 시장의 편식이 굉장히 네. 두드러진 거죠. 왜냐하면 코스닥만 놓고 보면 2021년 전체가 작년에 절반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코스피는 이미 작년 홀 이어 그러니까 1년치를 다 넘겨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한 가지는 이제 대여급 공모주가 자꾸 상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좀 그만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나오죠. 그다음에 아 이거 좀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SKIT 또 나오죠. 그러니까 SKIT 같은 거 80조가 몰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80조 몰렸는데 대부분 환급을 받는데 다시 반환을 받는데 아 이걸 빼가지고 은행으로 가자니 또 부동산으로 가자니 마뜩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또 그때 당시에 또 조정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또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네, 안전해 보이는 네. 이런 것들에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들어서 는 게 50조니까 꽤 많이 는 거예요. 네. 또 사실상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 고객 예탁금이 7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순매수한 게 50조지만 예탁금이 는 거, 그러니까 주식을 바로 살 수 있는 예탁금이 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는 건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자산, 가계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대충
직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늘고 줄고 합니다만은 4,500조 정도, 4,300조에서 4,500조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 조금 넘게 는 거예요. 뭐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네. 아직도 어쩌면 갈 길이 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야 가계 금융자산이 지금 4,500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1% 정도 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역대급으로 네. 많이 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만큼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과연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모습을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팔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기관 투자가의 뭐 대장격인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아셋 알레케이션이라고 하죠. 자산 배분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지수가 높으면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면 비중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버퍼를 한 2% 정도 늘려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사실 3월 달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오죠.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또 외국인은 아마 이 달러화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의 뭐 고평가 논란 또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90어간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한국 등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꽤 좋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 기관 투자가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좀 네네. 유지를 해주면서 개인은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면 참 좋겠다. 개인의 일방적인 주식시장의 유입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좀 해주는 그런 장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코스피에서 이렇게 많이 샀으면 아마 삼전 하이닉스 뭐 이런 거 LG화학 이런 거 많이 사셨을 텐데 그렇죠. 그거 가격은 이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를 때도 많이 샀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한 3거래일 연속 1%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용기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 그게 저점일 때도 또 고점일 때도 쭉 나누어서 사는 그래서 어쩌면 이 매수의 성격이 예전처럼 한탕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계 자산의 어떤 저축으로는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가계의 자산의 운용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여성분들의 이 주시장의 참여가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은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묻어놔 이렇게. 예, 어디가 영끌해가지고 확 샀다가 탁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또 아이들 자녀분들을 명의로 해서 아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이 늘죠. 그래서 가계자산의 어떤 그 변화가 예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게 굉장히 투기적인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암호화 자산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년과는 조금 다른 양태를 보인다 이런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최근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건 이제 끝났다 고점 쳤다. 그래서 대표주들의 주가가 네. 좀 피크아웃을 그러니까 고점을 통과해버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석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화학 대표주거든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 6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게 장중에 29만 8,500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쳤거든요. 네.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매출액이 이익이 51% 늘어도 깜짝 놀랐는데 네. 매출이 51% 늘었단 말이죠. 한 분기에 1조 8,500억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은 얼마가 늘었냐 놀라지 마십시오. 361%. 3배 반 이상. 네. 6,100억을 벌어버렸어요.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제가 금호석유화학을 그 처음 본 게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 이후에 이렇게 돈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주가가 바로 다음 날부터 하락 전환을 하기 시작해서 6거래일 만에 18% 이상 빠져버렸어요.
예, 전형적인 피크아웃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러면 이제 아 3분기 이후부터 분기 실적이 이제 다운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1분기에만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예, 거뒀는데 발표한 7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 전환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근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주가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 4월까지 가장 돋보이는 주식 하나만 꼽으라면 효성그룹의 효성 TNC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3일에 장중 81만 원까지 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거 오른 이유 아시죠? 중국의 2위 업체가 주가가 뭐 네? 10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따라간다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81만 원 갔던 게 13일 날 종가가 6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빠진 거죠.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피크아웃 추세의 전환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 입장도 조금은 갈리는데 통상 화학주를 이제 대표적인 시크리칼 경기 순환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회복이 되면은 이게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 없으니까 제품값이 오르고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이 국면에서 주가가 폭발해 버리거든요. 큰 상승을 했다가 또 피크아웃을 해보면 속절없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화학주 투자는 진짜 모멘텀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증권사 애널리스트 별로도 굉장히 이제 엇갈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실적까지는 뭐 확실히 좋다는 증권의 컨센서스가 있긴 있는데 네. 3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화학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유가가 이제 화학 제품 가격이 제일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유가는 낮은 국면에서 제품가는 올라면 네,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제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유가도 60불 때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조만간 이 화학 전담 애널리스트를 좀 모셔서 네. 이 피크아웃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론 머스크 계속 지금 뭐 이상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 지금 빈정이 상한 거예요 이제. 네, 우리 사회계민들도 네. 많이 좀 화가 나셨고 네. 테슬라 주식도 많이 판다면서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또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뭐 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또 비트코인 또 폭락을 해버렸는데 도지 갖고 또 이렇게 막 네.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이야 뭐 어차피 엄청 오른 상태에서 워낙에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 우리 투자자들이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탁월하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이 테슬라란 말이에요. 네. 테슬라가 움직이니까 이게 진짜 예? 열이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죠? 지금 말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예? 지금 뭐 경쟁업체들이 엄청 따라오잖아요. 전기차 네, 그죠? 네, 네. 그래도 지금 안 될 만에 자꾸 뭐 비트코인 같은 거에 대해서 이게 도지코인 또 뭐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거둬들인 이제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이죠. 세이브로에 따르면은 14일까지 이달 들어서만입니다. 무려 4,672만 달러, 우리 돈으로 527억 달러를 테슬라 주식을 순매도한 거예요. 이달 들어서만. 그러니까 500억 이상 팔았다는 거죠. 네. 월간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을 순매도한 게 2019년 12월 이후에 아직 월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순매도가 되면 18개월 만에 처음 순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오래 계속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 14일 기준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이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요. 76억 7,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조 5,900억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8조. 네. 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8조면은 어느 정도예요? 뭐 탑50 안에, 이제 50위 안에 들지 않나? 근데 이 정도로 갖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는 10조 2,300억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줄인 거죠. 아니 14억 달러 이상 줄인다. 우리 돈으로 한 1조 6천억 이상 줄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1월 25일이 테슬라 고점인데 900
$50였거든요. 근데 지금 14일 기준으로 589달러니까 30% 이상 주저앉은 네. 거죠. 그런데 이게 기업 내용이 뭐 바뀌었을까 이거예요, 사실. 테슬라가 뭐 예? 1월달하고 지금하고 기업 내용이 뭐가 달라요? 물론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다 일론 머스크의 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최고 경영자의 이런 돌출 행동이나 돌발 발언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싸늘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머스크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사실 테슬라 주식에 대한 거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비전에 대한 투자인데 자꾸 이 그쵸? 사람이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폭락세에도 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언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겹쳐지면서 이 테슬라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접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었다 이런 겁니다. 네. 과연 이게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의 어떤 뭐 이 판세 때문에 빠지는 건지는 사실 불분명하죠. 네, 네. 네. 오를 때도 뭐 그것 때문에 오른 면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최고 경영자의 이런 언사는 좀 신중해져야 된다라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의견을 좀 모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 테슬라 매도 소식까지 오늘 뉴스 3에서 전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김효진 연구원님 만나러 또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